당신 지금 어디서요? 당장 몸을 피하세요. 걔 지금 당신 찾아가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요. 걔 정말 무서운 애라고요. 차 대기시켜. 밥집으로 갈 거야. 아저씨, 회장님 오셨어요. 회장님이?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왔네. 영신양 오겠다는 전화하고 나서 전화 끊자마자 집사람이 바로 전화를 해서 나한테 몸을 피하라는 소리를 했었어. 회장님께 몸을 피하시라고 했다고요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지 내가. 영신양이 온다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몸을 피하겠나. 집사람 그런 전화가 참으로 난데없다는 생각을 했어. 먼저 좀 일어나겠습니다. 자리 지키시죠. 왜 강 회장한테 몸을 피하라고 했나? 김영신이 찾아가서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날 모함할까 싶어서 그랬다. 영신이가 무슨 모함을 합니까? 걔는 상상할 수도 없이 발칙한 애야. 당신을 모함할까 봐 강 회장한테 몸을 피하라고 했다고? 시끄럽고 짜증나는 일 생길까 봐 그랬어. 왜? 영신이가 강 회장을 만나면 안 되는데 손쓸틈도 없이 강 회장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급해서 일단 영신이 납치했나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영신이 어딨어? 영신이 어딨냐고! 왜 영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나? 거짓말은 누가 거짓말을 해. 선민경 입만 열면 헛소리하는 여자야. 어떻게든 날 때려잡고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미친 여자야. 뭐야? 김영신 없어진 걸 왜 나한테 와서 따져. 내가 걔를 납치를 했다고? 무슨 헛소리야 지금. 내 눈을 보고 얘기해요. 그래, 너도 내 눈 보고 얘기해라.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납치하니? 요즘 세상에 사람 막 납치하고 그래도 되냐? 혹시 정말 납치가 됐을까 걱정이 되면은 엉뚱한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봐. 이건 진심으로 하는 충고다. 김영신, 어디 있습니까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라 그랬지, 내가.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. 강 회장님이 제 아버지죠? 아직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싶니?